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힙토리예요. 오늘은 핑크 컬러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이번 시즌에는 핑크에서 이어지는 라일락 컬러가 컬러 트렌드로 보여져서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핑크에 라일락 컬러도 함께 넣어서 보여드리고요. 총 6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 보았고,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하는 컬러 조합은 핑크와 브라운 컬러의 매치예요. 브라운 컬러에 핑크, 블루, 그린 등의 포인트 컬러를 매치해주면 생각 외로 무척 멋스러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전 룩북 영상에서도 종종 보여드렸었어요. 이렇게 핑크 이너탑을 입고 브라운 자켓을 걸쳐준 착장, 그리고 또 핑크 컬러 상의에 브라운 컬러 하의를 입어준 룩들을 볼수 있고, 전혀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지만 이 브라운과 핑크, 이 컬러 매치만으로 충분히 포인트가 있는 룩이 돼요. 근데 이 핑크와 브라운의 매치는 FW 시즌과 더 어울려서 가을 시즌이 됐을 때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고, 요즘 같은 봄, 여름 시즌에 해볼 수 있는 브라운과 핑크의 매치는 이미지로 바로 보시면 이렇게 핑크 컬러 가디건에 화이트 팬츠를 입고 여기에 브라운 벨트를 해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핑크는 아닌 라일락 컬러 셔츠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브라운 컬러 벨트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핑크 컬러 블라우스 착장인데 지금 하고 있는 벨트가 블랙 컬러에 가까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많이 다크한 브라운 컬러이고요. 그래서 SS 시즌 핑크 브라운 컬러 매치는 핑크 컬러 옷에 벨트나 가방 등 자파를 브라운 컬러로 활용해 보시고, FW 시즌에는 크게 아이템에 구애받지 않고 브라운과 핑크를 매치해 볼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핑크 컬러 조합은 핑크와 베이지 컬러의 매치인데요.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핑크와 브라운, 이 브라운에서 톤이 밝아지고 조금 더 맑아진 컬러가 바로 베이지예요. 그래서 FW 시즌에는 핑크와 브라운을 매치했다면 SS 시즌에는 핑크와 베이지를 활용해서 조금 더 밝게 입어볼 수 있겠죠? 근데 핑크 컬러 옷을 입을 때좀 쉽게 입지 못하는 이유가 잘못 입으면 너무 공주 같아 보일 것 같고, 아니면 너무 애들 같아 보이려나 하기도 하죠. 그럴 때 이렇게 핑크에 베이지를 매치해주면 그 과할 수 있는 여성스러움과 유치한 느낌이 좀 잡히고, 베이지가 주는 차분함과 단정함이 더해져서 부드럽고 우아한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이 이미지는 컬렉션 사진이어서 약간 스타일링이 조금 부담되기는 하지만 이 핑크와 베이지 컬러 둘다 따뜻한 계열의 색이어서 부드럽게 이어지고, 그리고 지나치게 여성스럽거나 유치한 느낌이 전혀 없이 세련돼 보이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딱이 정도의 착장, 적당히 여성스러움이 느껴지는 핑크 베이지 클래식 룩. 이런 무드로 입어보면 어렵지 않고 세련되게 핑크 컬러를 데일리로 입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핑크 컬러 코디는 핑크와 무채색 컬러의 매치예요. 무채색인 블랙, 화이트, 그레이 이세 가지 컬러를 전부 살펴볼 텐데, 먼저 핑크와 블랙을 살펴볼게요. 이전에 제가 올렸던 그린 컬러 코디 영상에서 그린과 블랙의 세련된 매치를 브랜드 코스에서 볼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핑크와 블랙의 매치도 코스에서 무척 세련되게 제안한 걸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데일리로 자주 입을 수 있는 블랙 아이템은 흑청, 블랙 데님인데, 그 블랙 데님을 이렇게 핑크 컬러 탑과 매치해주는 것도 핑크와 블랙을 쉽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핑크와 화이트 컬러의 매치인데, 화이트와 핑크 이두 컬러는 전부 밝고 환하다 보니 이 조합은 조금 자칫 잘못하면 그 헬로키티 캐릭터처럼 너무 아동복 같은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밝고 화사해서 조금 지나치게 여성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피하려면 먼저 옷의 실루엣을 조금 너무 달라붙게 입기보다는 약간 더 낙낙하고 여유 있게 입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재에 있어서도 너무 드레시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소재감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의 소재로 입어주세요. 이미지로 보시면 이런 코튼 팬츠를 입고 핑크 컬러 탑이나 자켓을 매치한 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무채색 컬러, 그레이 컬러와 핑크의 매치를 살펴볼게요. 이 그레이 컬러도 모든 컬러와 무난하게 어우러지는데 특히 이 핑크와 그레이 매치는 FW 시즌에 조금 더 예쁜 조합이에요. FW 시즌에만 볼 수 있는 소재감, 헤어감이 느껴지고 복실한 니트가 핑크 컬러로 나오면 소재감 때문인지 되게 어여쁜 핑크여도 지나치게 여성스럽거나 유치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 핑크 니트를 입어주고 그 위에 그레이 컬러 울 자켓이나 울 코트를 입어주면 겨울에도 칙칙하지 않게 세련됨을 주는 컬러 조합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레이 컬러 겨울 아우터에 핑크 가방으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 네 번째 핑크 컬러 조합은 핑크와 레드예요. 이 핑크와 레드 컬러의 매치는 어느 정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조합인데요. 바로 이미지로 보시면 먼저는 이렇게 아주 쨍한 레드 컬러 탑에 핑크 컬러 팬츠의 매치, 그리고 또 이 이미지는 핑크 컬러 가디건에 레드 컬러 체크 스커트를 매치한 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핑크 컬러 상의를 입고 되게 좁은 면적에 레드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이제 조금 핑크에서 벗어난 약간 라일락 컬러인데 이 라일락 컬러에 베이지를 매치해주고 그리고 여기 발끝에 살짝 레드 컬러가 포인트로 나와준 룩이에요. 이렇게 핑크, 라일락 톤에 베이지까지 나오고 여기에 레드가 나와주니 되게 감각적이고 센스가 느껴지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엷은 핑크 컬러 셔츠를 입어주고 레드 컬러 운동화로 포인트를 준 룩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레드 컬러 그래픽이 들어간 핑크 티셔츠인데 되게 러블리한 무드가 들면서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핑크 컬러를 어떤 아이템으로 활용해 보면 좋을지 구체적인 아이템들을 살펴볼게요. 먼저는 핑크 아이템에서 가장 눈에 띈 건 바로 트위드 자켓이에요. 핑크 컬러가 가진 여성스러움, 로맨틱한 무드를 잘 보여주는 아이템이 이 트위드 자켓인데요. 이 핑크 트위드 자켓에는 이렇게 쉽게 데님을 매치한 스타일링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아이템은 핑크 니트 가디건이에요. 이 핑크 니트 가디건에서의 포인트는 되게 클래식하면서 로맨틱한 무드가 드는 그런 가디건들인데 방금 앞에서 본 트위드 자켓과 거의 비슷한 분위기가 들죠? 트위드 소재 자체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가디건으로 대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핑크 컬러 아이템은 캐주얼한 소재의 팬츠예요. FW 시즌에는 핑크 컬러 코듀로이 팬츠를 입어볼 수 있겠고 SS 시즌에는 코듀로이 소재 대신에 이런 핑크 컬러 데님 아니면 치노 팬츠 같은 그런 면 소재의 팬츠도 이번 시즌에 핑크 컬러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캐주얼한 소재감의 핑크 팬츠들을 좀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핑크 아이템은 바로 가방. 아무래도 존재감이 확실한 이런 포인트 컬러는 가방으로 활용해주는 게 가장 쉬운데 컬러 자체로 이미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들어도 충분히 존재감이 있어서 핑크 컬러 미니백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핑크에서 이어지는 라일락 라벤더 컬러 아이템들을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 라일락이나 라벤더 컬러는 핑크보다 그 컬러 자체로 조금 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아이템보다는 정말 베이직템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미지를 바로 보면 정말 기본 아이템인 셔츠, 반팔 티셔츠, 그리고 브랜드 아르켓에서는 이렇게 라일락의 옐로우 컬러, 스트라이프 티셔츠도 볼 수 있었는데 컬러 매치 자체는 새로운데 부담 없는 아이템이어서 충분히 쉽게 입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핑크 컬러에서 이어진 라일락 컬러까지 이번 시즌에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핑크 컬러 코디를 살펴보았는데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룩북 영상에서도 핑크 착장을 좀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룩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